추천 종목 네.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죠? 이런 거. 아, 이거 말하기 어렵죠. 제가 뭐 몰라서 말씀을 못 드리죠. 뭐. 싫으신 것 같아요. 사실 주식 사는 거는 저는 엄격한 자격이 필요하다고 봐요. 거기에 대한 적절한 지식과 여윳돈과 적절한 태도. 너무 그게 힘들면은 주식 투자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아, 자신 없으면 하지 말까요? 아, 그럼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국회 얘기를 상쾌하고 통쾌하게 풀어드립니다. 국회! 상쾌! 통쾌! 안녕하십니까? 통쾌남 변호사 박지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상쾌한 아나운서 박하윤입니다. 하윤 씨, 오늘 환율 봤습니까? 네, 봤습니다. 와. 제가 또 개인 투자자다 보니까 환율 확인이 필수죠. 매일 환율을 확인하는 게 너무나 네. 당연한데 이 환율이 계속 바뀌니까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환율이 바뀌지 않고 딱 고정되어 있다. 어떤 것 같습니까? 환율이 고정되어 있다. 조금 안정적일 것 같기도 하면서 뭔가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환율이 고정됐는데 도대체 왜 언제부터 환율이 변동하게 됐는지 그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보려고 합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분기별로 예산 춘추라는 기관지를 발행하고 있는데요. 2024년도 세 번째가 얼마 전에 발간이 됐습니다. 항상 이 예산 춘추 끝자락에 보면은 네. 흥미로운 경제 이야기에 관한 칼럼이 실리는데요. 이번에는 세계 경제를 바꾼 역사적 사건이라고 해서 닉슨 쇼크에 대해서 다뤘다고 합니다. 닉슨 쇼크 어디서 네. 들어보긴 해서 익숙하긴 한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닉슨 쇼크에 대해서 또 설명해 주실 분 모셨습니다. 신영증권의 김학균 리서치센터장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1996년부터 증권회사에 취직해서 리서치센터의 애널리스트로 지금까지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얼굴이 익숙해요. 네, 저는 조금 하는데 익숙해요. 아니, 벌써 27년 차 애널리스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애널리스트는 뭘 하는 사람인지 어떤 직업인지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주식이나 채권이나 네. 자산에 대한 분석을 하는 사람입니다. 주가의 적정 가치가 얼마인지 늘 맞는 건 아니지만은 네. 자산 가격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적정 가치를 제시하는 일이 애널리스트가 하는 일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애널리스트는 직접 투자를 못한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저희 일이 약간 이해상충이 발생할 소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고객들에게 어떤 주식을 사라라고 하는데 미리 주식을 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규제를 많이 받는데 투자를 하게 될 경우에는 자기들이 사고 파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세세하게 보고를 하게 되고요. 회사마다 다 다른데 제가 다니는 회사는 애널리스트를 투자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욕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요거 오를 것 같은데 요거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그냥 밑바닥 실력을 다 알아버려가지고 애널리스트라 그래서 꼭 투자 잘하고 이런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직업일 따름이죠. 최근에 네. 주식 붐이잖아요. 진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투자도 하고 그러는데 네.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요즘 일단 금리가 너무 낮아진 게 있을 것 같고요. 네. 코로나 전후에서 주식 투자 인구가 많이 늘었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네. 괜찮은 직장을 다녀도 내가 열심히 저축해도 집 사기가 힘들어진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거의 못 삽니다. 이렇게 벌어서. 예, 주식은 안 하고 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집이라고 하는 건 의식주 필수품인데 네. 집값이 높아진 게 역설적으로 저는 주식 투자 붐을 불러온 또 다른 요인이라고 봅니다. 근데 초저금리에서 이제는 고금리가 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에 발을 담그고 있으신 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분들에게 주식 투자에 있어서 팁을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투자가 사람이 가진 지식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돈의 성격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 같아요. 돈의 성격이요? 대부분의 투자는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네. 주식 투자라는 것 자체가 가치보다 싼 거를 사야 되는데 내가 생각할 때 이 주가의 적정 가치는 만 원인데 7천 원이 거래가 되면 난 살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 가치를 몰라주니까 7천 원에 거래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판단은 내가 할 수 있지만 사람들이 이 기업의 진가를 언제 알아줄지 내가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럼 약간은 장기 투자 기다려야 되는 개념이 들어가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일부로 주식을 사다 보니까 견딜 수 있는 돈이라 그러면 승률이 높고 여윳돈. 예, 대부분의 조급증을 가진 사람들은 단기간에 승부를 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승률이 낮은 거 아닌가. 예. 추천 종목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죠? 이런 거. 제가 뭐 몰라서 말씀을 못 드리죠. 뭐. 싫으신 것 같아요. 그럼 저희가 다시 환율 이야기로 네. 들어가서 닉슨 쇼크 이전에는 환율이 고정적이었다 라고 하는데 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환율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의 입장에 따라서 어느 게 좋다 나쁘다 말하기는 어렵죠. 다만 이거 자체가 하나의 불확실성입니다. 경제가 뭐 운 좋으면 환해서 덕을 볼 수도 있지만은 환율이 바뀌게 되면 이 자체가 의사결정을 내려야 될 한 가지 요인이 더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율이 변하는
변동환율제를 살고 있는데 변동환율제가 되면서 우리가 경제적 의사결정에 고려해야 될 게 많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환율이 안 움직일 때가 경제가 비교적 안정적이었습니다. 다 있을 때가 좋은 거죠. 적어도 환의 변동으로부터 발생이 될 부작용이나 이런 건 없었기 때문에 어느 게 옳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변동환율제가 늘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파운드화가 기축통화였다고 네. 하는데 지금은 달러잖아요. 달러가 부상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기축통화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이 많이 받아들이는 통화가 기축통화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 파운드 이전에 기축통화가 있었다라는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파운드가 거의 있었어요? 처음인 거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처음 들어봐요. 그 이전에는 물물교환으로 했던 겁니다. 네. 그럼 이런 게 왜 기축통화라는 게 있냐면 기본적으로 환율이라고 하는 건 서로 교역을 해야 돼요. 아, 영국 때부터 교역하니까. 교역의 수요가 생기면서 환율이라는 게 필요했던 것이고요. 네. 영국이 파운드가 기축통화가 됐던 건 이제 영국 제국주의의 산물이고요. 네. 영국이란 나라가 1차 세계대전 지나고 2차 세계대전 지나면서 전체적으로 권력이 미국으로 넘어가면서 경제적인 논리로 달러가 기축통화가 됐는데 기축통화가 되려면 달러가 많이 퍼져야 되잖아요. 네. 예전에 영국은 그냥 식민지로 만들어 가지고 유통이 됐어요. 그러면은 달러는 어떻게 유통을 시킬까요? 자발적으로 많이 쓰니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많이 쓰려면 어떻게 많이 쓰게 할까요? 이거를 뿌릴 수도 없고 네. 남의 나라 물건을 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미국이 남의 나라 물건을 사주고 달러 주는 거잖아요. 그 돈을 달러로 주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제국주의가 끝난 다음에 벌어지는 상거래의 논리였고 근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아시아와 유럽이 뭐 전쟁 치르면서 쑥대밭이었잖아요. 네. 그때 많은 나라들의 산업시설이 다 파괴가 돼서 미국의 물건을 팔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나라가 없었죠. 그렇죠. 그때는. 그때는 어떻게 했냐. 그때는 나눠줬습니다. 달러를 뿌렸어요 그냥? 우리나라가 50년대까지 미국으로부터 원조를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달러라고 하는 건 정상화된 세상에서는 남의 나라 물건을 사줌으로써 기축통화국이 감당해야 될 숙명입니다. 적자가 당연하네요. 뭐 이점이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외환위기라는 게 발생할 수가 없어요. 한국에서 어떤 일이 발생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한국은행이 돈을 찍어서 지원해 줄 수가 있어요. 근데 한국이 못하는 거 우리나라가 달러를 찍어낼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경제개발한 이후에 가장 후대게 경제가 후퇴했던 게 IMF 외환위기죠. 달러 없으면 큰일이 나는데 기축통화국 그런 위기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남의 나라 물건을 사줘야 되는 게 그들의 숙명인데 아니 한동안 TV를 틀면은 강달러다 킹달러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지금도 강달러의 기세는 계속되고 있는데 과거에도 이런 적이 있다면서요. 달러가 강했던 거는 되게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나라 IMF 외환위기 때 원달러 환율이 2000원까지 간 거는 우리 입장에서는 달러가 굉장히 강한 거였고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한 1600원까지 갔고 또 우리가 최근에 경험했던 1300원, 1400원은 역사상 세 번째로 강한 달러를 경험하는 거니까 원래 1000원 정도가 저희는 적정하다는 느낌인데 계속 폭등하는 느낌이 자꾸 듭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경제는 조금 휘청거렸던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율은 올라가도 문제고 떨어져도 문제인데 그래도 따지면은 원화가 약해지는 게 안 좋죠. 원화 강세가 좋은 거죠 오히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원달러는 떨어지고 원화가 강해지면 수출 기업은 안 좋지만은 전체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비용이 적게 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 달러의 강세는 계속되고 있잖아요. 하지만 예전에는 영국의 파운드화가 이 기축통화의 지위를 잃었던 사례가 있는데 혹시나 달러도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당장은 좀 힘들 거라고 봅니다. 달러를 대체할 걸로 기대를 모았던 게 예전엔 엔이었고 일본의 엔화. 달러의 대안이 그럼 엔화였나요? 엔화였나요? 예, 80년대는 이제 일본이 막 크면서 잘하니까 일본이 근데 뭐 컸으니까. 일본 경제가 되게 이제 어려워진 게 있고 네. 다음은 유로였죠. 유럽도 제 생각에는 뭐 완전히 일본 따라가는 저성장이 됐고 가장 많이 최근에 거론됐던 건 위안화잖아요. 중국이죠. 예. 근데 저는 어려울 거라고 보는 게 일단 중국이 기축통화가 되려면 무역수지에 대한 집착을 좀 버려야 돼요. 물건 받고 내 돈을 내줘야 돈이 퍼지는데 네. 중국은 아직도 수출 중심으로 돌아가는 경제니까 그렇게 되기 어려운 측면이 하나가 있고 다만 이제 이런 일은 최근에 벌어지고 있어요. 미중 간의 갈등이 벌어지면서 경제활동 자체가 뭔가 단절이 되면서 중앙아시아 국가와 중국 간의 막 위안화 거래가 늘어나고 있어요. 네. 중국이 전 세계적인 기축통화가 되긴 어렵지만 특정 지역 자기들과 정치적으로 뜻을 같이 하는 나라들 사이에서는 위안화 거래 비중이 높아지는데 구조적으로 달러 정도의 기축통화가 되긴 저는 힘들 거라고 그러면 봅니다. 위안화 말씀하셨지만 네. 센터장님 보시기에는 달러가 언제까지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할까요? 아 이거 말하기 어렵죠. 10년? 영국이란 나라도 105년 정도는 간 것 같아요. 와.
달러가 기축통화가 된 게 1944년이라고 보면 100년도 더 남았네요. 80, 90년 살아가는 인생으로 보면 그 인생 동안의 변화가 안 나타날 수도 있죠. 맞아요. 달러도 강세를 보이고 있고 요즘에 네. 금값도 그렇게 올랐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만약에 누가 달러를 금으로 바꿔달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바꿔줍니까? 달러보다 금이 4배 정도도 많다. 그게 바로 이제 맞아요. 1960년대까지의 세상이었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거는요. 네. 법화라 그럽니다. 강제력을 가진 국가에서 법으로 정한 통화를 대부분 쓰는데 기본적으로 법화를 쓴다는 거는 사람들이 신뢰가 강해야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종이종아리 서로 믿고 쓰는데 그게 없을 때는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니까 금이라든가 은의 화폐를 결부시키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금으로 바꿔줬다는 거잖아요. 예, 그게 바로 금본위제고요. 금본위제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통화의 신뢰도를 높여주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근데 금본위제와 은본위제의 경제가 묶여 있으면 돈을 마음대로 찍어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과거의 금본위제와 은본위제의 폐해는 뭐냐면 경기 침체가 너무 오래 갔어요. 아... 그래서 자본주의가 만들어지고 최악의 경기 후퇴가 미국의 대공황이죠. 대공황 국면에서 미국이 금본위제를 없앴어요. 아, 그때 없앴습니까? 내부적으로. 달러를 가지고 금으로 바꿔줘금 예전에 바꿔줬는데 안 바꿔줬어요. 금 뭐 줘입니까? 금 안 줄래 라고 했던 거고. 내국에서 그랬지만 외국에서 나 달러 있으니까 금 바꿔주세요 라고 계속하면 나중에 못 바꿔주잖아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브레튼우드 체제라고 하는데요. 네. 미국 밖에 나라들은 미국 달러를 가지고 가면 금 1온스당 35달러 정도를 미국이 주기로 했어요. 아~ 그래서 미국 달러는 금과 결부가 되고 미국의 무역 수지가 기본적으로 흑자였어요. 미국으로 돈이 들어오니까 별일이 없었는데 네. 1960년대에 나타났던 일본과 독일 같은 나라가 떠오릅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무역 수지가 적자로 반전이 됩니다. 달러가 독일이나 일본 같은 나라한테 막 가버릴 거 아니에요. 가버리죠. 와. 미국이 또 1960년대에 돈을 굉장히 많이 풀었습니다. 베트남 전쟁 뭐예요? 베트남 전쟁. 전쟁으로 돈이 많이 풀렸고 또 두 번째는 존슨 대통령의 목표가 그레이트 소사이어티라 그래서 위대한 사회 만든다 그러면서 아주 대대적인 미국의 복지국가 플랜이 시행이 되면서 역시 정부가 돈 쓰려면 돈이 많이 풀렸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미국 밖에 나라 사람들이 금 바꿔주세요! 그럼 바꿔줘야 되는데 어. 달러 가지고 금 달라 그럴 때 미국이 내어줄 돈이 없어졌고 닉슨 쇼크라고 하는 거는 더 이상 미국이 발행이 된 달러에 비해서 내줄 금이 없다 보니까 금 어쩌입니까? 네, 금과 돈의 연결고리가 끊기게 된 게 닉슨 쇼크라고 말할 수가 있죠. 갑작스럽게 이렇게 닉슨 발표를 하면서 전 세계가 혼돈에 빠졌을 것 같은데 어땠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닉슨 쇼크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기름 같은 경우는 달러로 거래가 많이 되잖아요. 네. 근데 달러 가치가 떨어져. 그러면 기름을 만들어 파는 산유국은 어떻게 할까요? 가격을 올려야 달러 가치 떨어진 걸 상쇄할 수 있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1차 오일 쇼크라고 하는 것도 경제적으로 보면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서 산유국이 오... 자기들의 구매력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네. 경제를 움직이는 기본 룰이 바뀌다 보니까 닉슨 쇼크 전후에서 세계 경제가 장기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지금 말씀대로 1971년도에 닉슨 쇼크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때 그 파급력 어느 정도였습니까? 고성장하던 세계 경제가 네. 역성장을 하고요. 또 이제 미국의 주가 지수도 50% 소위 뭐 반토막이 날 정도로 조정을 끝났네요. 미국 망할 뻔했네요. 사실 20년 동안 평온하게 살다가 네. 아, 이런 세상도 있구나 아. 사람들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수출을 기반을 두고 있던 우리나라 역시 닉슨 쇼크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고 합니다. 경제 성장률이 떨어졌다는 거는 어떤 상황이었어요? 성장률이 소위 반토막 났잖아요. 그때 우리나라가 미국의 수출에서 먹고 살던 경제였는데 미국 경기가 나빠지면서 수출이 타격을 받으면서 성장률이 둔화가 됐고요. 네. 다만 이제 70년대 전체적으로 보면 한국은 고통은 짧고 호황은 길었습니다. 네. 왜 그러냐 하면 이제 73년부터 국제 유가가 막 올라가면서 제 부모님 세대 되는 분들이 쿠웨이트, 사우디로 가서 오일머니를 막 벌어들이면서 맞습니다. 70년대 중후반에 한국 경제는 나쁘지 않았는데 네. 경제사학자들 중에서는 1970년대 초가 자본주의가 굉장히 좋았던 황금기가 닉슨 쇼크 전후한 시절부터 꺾였고 지금도 길게 보면 우리가 뭐 그런 세상을 살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말씀대로라면 달러라는 거는 조금은 위태로울 수도 있지만 기축통화로서 그 지위는 계속 유지가 되고 우리나라 돈이 기축통화 되진 않겠죠? 그런 날이 오면 진짜 좋겠네요. 좋긴 아, 진짜 좋겠네요. 근데 또 책임져야 되니까. 근데 다른 나라 가서 그냥 우리나라
의원님의 온기. 오늘 주제가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가져온 겁니다. 국회에서는 왠지 법 관련한 어려운 이야기만 다룰 것 같은데요. 저희처럼 이렇게 한 번쯤 생각을 해볼 법한 이런 이야기도 많이 다루고 있으니까요.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닉슨 쇼크에 대해서 김학균 센터장님과 말씀 나눴는데 센터장님 오늘 어땠습니까? 즐겁게 이야기 나눠서 좋았습니다. 네. 아니 경제는 알면 재밌긴 하지만 사실 좀 어려워서 네. 그 진입장벽이 높은 것 같은데 맞아요. 주식을 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 그게 힘들면은 주식 투자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자신 없으면 하지 말까요? 아니, 그럼요.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시장에 투자하시는 상장 지수 펀드나 인덱스 펀드는 크게 낭패를 안 보니까 그런 건 주식 투자에 이제 좋은 거고요. 사실 주식 사는 거는 딱히 뭐 자격증이 필요하진 않지만 저는 엄격한 자격이 필요하다고 봐요. 거기에 대한 적절한 지식과 여윳돈과 적절한 태도 이런 게 있어야 돈을 버는 거. 그게 아니라 그러면 적립식으로 시장에 투자하는 인덱스 펀드 같은 거 사세요. 제가 보니까 여윳돈도 없으면서 또 지식도 없고 태도도 안 됐는데 했다가 망한 적이 있거든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여윳돈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지 네. 않는 것도 어느 투자의 한 방법일 수도 네, 있으니까요. 네. 참고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센터장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쾌하고 통쾌한 한판 토크. 다음에도 저희는 상쾌하고 통쾌한 국회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국회 상쾌 통쾌, 통쾌!